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2018년 12월 이재명 대표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가 통화한 내용을 4분 분량으로 편집해 공개했습니다. 같은 해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은 누명이라고 말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증언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. 내가 하객이었던 거.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있는 대로 진짜 서울도 지나버렸고 나한테 덮으시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것.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. 박 의원은 이 대화가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위증교사 혐의가 너무 명백해서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얼마나 무거운지. 검찰은 지난 1월 이 대표 재판이 열린 법정에서 해당 녹음 파일을 재생했는데 육성이 대중에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. 민주당은 있는 대로 말해달란 게 위증교사가 되느냐며 야당 대표를 음해하려 공개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. 녹취록상 이 대표가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란 취지 말을 10차례 이상 한다면서 기억 환기용 이야기를 위증교사로 주장하는 건 잘못이라는 겁니다. 또 음성 파일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부터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. 검찰이 흘려준 대로 받아 떠들었다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검찰의 대리인으로 불려야 할 것입니다. 검찰이 입장문을 내고 녹음 파일 공개와는 관련이 없다고